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6월 다섯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 장학회에서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스스로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지역 내 장학생 66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지역 내 189곳 어르신 사랑방에 문을 열었습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르신 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가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 지키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서구 장학회에서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스스로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지역 내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모두 66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2일 강서 평생학습관에서 강서구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지역 내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40명 등 총 66명에게 1억 28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강서구 장학회는 매해 장학생을 선발해 지금까지 1,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약 14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인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더 많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강서구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지역 내 189곳 어르신 사랑방에 문을 열었는데요.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어르신들은 어르신 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고 예방접종 확인서나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모바일의 쿠브를 통해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이 확인된 어르신들은 이전처럼 장기, 바둑 등 여가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손 씻기, 체온 체크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내부에서 밀집 접촉성 프로그램과 식사 회식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고립,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 사랑방의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시간과 취직 제한 등의 불가피함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르신 사랑방의 수용 가능 인원은 평소 대비 50% 이하로만 운영되며 운영 시간도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강서구는 운영 재개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소독과 방역 물품 비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방문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필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강서구가 가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 안전 지키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서구는 가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170m 구간에 보행자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안전펜스는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고 아이들의 무단 횡단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최우선의 과제인 만큼 아이들이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 안전한 강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등촌 제1유치원 앞 어린이 보호구역 15m 구간에 오래된 보행자 안전펜스 정비 사업도 마무리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오래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 지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2021년 1차 영화 비평 교육, 영화를 보고 읽고 말한다는 것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21년 1차 영화 비평 교육 영화를 보고 읽고 말한다는 것 강좌는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화를 읽고 비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주 1회씩 모두 8회로 진행되며 영화 전문 시네 21 송경원 기자와 함께 매주 영화를 선정해 영화에 대한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영화에 대한 갈증도 풀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힐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좌는 영화와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미디어 교육 수강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